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출발 장면이 기록된 10장 중반까지는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됩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특히 성막에서 섬겨야 할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그들의 임무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덧붙여집니다. 죄, 여인의 간통 여부를 밝히는 일,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아론의 축도라고 알려진 제사장의 축복 문구가 나옵니다. 그 후에도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참 이어진 후에 드디어 백성이 출발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열쇠 챙겼니? 준비물은? 약 먹는 거 잊지 마? 안전운전하렴? 이렇게 묻고 당부하시며 노심초사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백성이 출발 이전에 행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도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했기에 이 전쟁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후반부인 26장에도 등장합니다. 왜 또다시 세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숫자를 세는 기록과 두 번째 기록 사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성막을 비롯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등등 필요한 것은 다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리고 시내산에서 잘 준비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하자마자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을 좀 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지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셨나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아담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첫 세대의 광야 생활은 2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광야 방랑기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1세대 전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동합니다. 드디어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에 나오는 출애굽 첫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인구 수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와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세대는 첫 번째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장부터 25장의 첫 세대의 이야기는 죄와 심판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가나안 정탐 후 원망을 쏟아내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등 불순종이라는 불순종은 모두 행합니다. 반면에 26장부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기록이 없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요단 동편, 정복 등 승리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불순종한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간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